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893년 9월 5일 시카고 오디토리움 호텔 9층에서는요 시카고 월드 엑스포 한국관 주최 만찬이 열립니다. 초청장 첫마디에는요 한글로 대조선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조선이 독립국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만찬이라고 합니다. 발칙한 경제에서는요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엑스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뭐 주제도 있고 분량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렸지만 세세하게 전달해드리지 못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못다한 이야기들을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못다한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참가한 1893년 시카고 월드 엑스포에 대한 뒷이야기입니다. 시카고 월드 엑스포를 무엇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가 최초로 전시관을 연 엑스포로 저희가 설명드렸고요. 아마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카고 월드 엑스포에 우리나라가 전시관을 열었는지 그 과정 그리고 시카고 월드 엑스포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뒷이야기들이 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카고 월드 엑스포에 참가하게 됐을까요? 189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미국 대통령이요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요 미국 박람회 홍보원이었던 고워드가 당시 미국 국무장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외교부 장관인데요. 외교부 장관 명의로 공문을 직접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공문은 1891년 5월 1일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1892년 11월 미국이 엑스포의 출품을 공식적으로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때 이 권유를 받아들여서 박람회 출품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시관이 있으면요 그 전시관을 책임질 관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관장은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 조선관 관장은요 당시 참의 내무부사 정삼품이었던 정경원이란 분이었습니다. 정경원은 1893년 3월 25일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요코하마를 거쳐서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는데요 무려 한 달이나 걸립니다. 4월 23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카고 월드 엑스포 개막일이요 5월 1일이거든요 자 샌프란시스코에 4월 23일 정도 도착했습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차를 타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카고까지 가게 됩니다. 시간을 거의 빠듯하게 마치는데요 정경원 등 우리나라 일행들은요 4월 29일 시카고에 도착을 하고 5월 1일 개막식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25일 정경원 등 이런 조선관 관장이죠 당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18일 조선으로 돌아와서요 고종 황제한테 엑스포에 대한 귀국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전시관을 연 시카고 엑스포의 대략적인 일정입니다. 시카고 엑스포 하면 뭐가 가장 기억이 남으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시카고 엑스포에서 연주가 됐던 최초의 K-POP이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최초의 K-POP 연주를 하긴 했는데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숙박비가 조금 부족해가지고요. 그때 당시 악사들을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보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한국의 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선의 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조금 더 남아있습니다. 사실 요코하마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갈 때 주머니 사정이 다들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사들은요 그 선박의 가장 낮은 등급의 객실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서 숙박비가 부족해서 좀 일찍 보냈잖아요. 그만큼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았는데요 한 달 넘게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또 돌려보내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돌려보낼 때는요
하등선보다 조금 더 좋은 한 단계 윗등급인 중등선을 태워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정의라는 게 조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시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시 조선관 전시관은요, 기와집 형태였습니다. 여기에 뭐가 전시가 됐었을까요? 화승포와 가마, 태극선, 관복, 집신 등이 이제 전시가 됐습니다. 당시 시카고 월드 엑스포의 취지를 살펴보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지 4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열었다라고 합니다. 이 월드 엑스포가요, 이런 미지의 세계를 발견한 것이라는 취지, 그리고 그거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조선이 어떤 나라였을까요? 일본 옆에 있는 나라? 중국 옆에 있는 나라? 이렇게만 알아도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았을 겁니다. 그때 당시를 아마 살펴보면요, 특히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실상 처음 들어본 나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의 취지랑 정말 맞아떨어지는 전시관이요, 바로 조선관이었고요. 이 때문에 조선관은 정말 방문객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문객들을 일일이 대응하기 위해 정말 인력도 부족했다라고 하고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처음 온 게 신미양요 때거든요. 그때 신미양요에 참가했던 미국 병사들도 많이 와봤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카고 월드 엑스포는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전시관을 연 것 말고요, 하나 더 의의가 있습니다. 바로 외교사적으로도 의의가 조금 있습니다. 월드 엑스포, 시카고 월드 엑스포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했었던 게, 최초로 전시관을 열었던 것, 그리고 최초로 K-POP을 연주했던 것 말고도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외교 만찬을 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바로 해드릴 텐데요. 1983년 9월 5일입니다. 시카고 오디토리움 호텔 9층 연회장에서요, 시카고 월드 엑스포 한국관 주최 만찬이 열립니다. 한국관 관장 정경원과 당시 워싱턴 공사관이었던 이승수가 공동 명의로 각국 전시관에 초청장을 보냅니다. 초청장 첫마디에는요, 한글로 대조선이라고 적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을 중국의 속국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가장 큰 목적은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엄연한 독립국이라는 걸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 필요성에 따라서 만찬을 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만찬에는 어떤 메뉴가 나왔을까요? 스테이크가 나왔을까요? 파스타가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한식이 나왔습니다. 한식과 대합조개 요리가 나왔고요. 당시 정확한 식사 메뉴가 조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정확한 식사 메뉴가요, 시카고 공공도서관에 마이크로 필름 형태로 정확하게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회는요,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나라 외교사에 처음으로 외국에서 열린 공식 만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 만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나라가 단순히 엑스포에 참가만 한 게 아니라 국제 외교에 당당히 동참하고 있다라는 의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교사에서도 당당히 한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오디토리움 호텔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남아 있을까요?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오디토리움 호텔이라고 딱 남아 있지는 않고요. 시카고에 가면 루스벨트 대학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소속 건물들 중 하나로 편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도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카고 월드 엑스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많이 했었었는데요. 그러면 시카고 월드 엑스포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관은 어딜까요? 조선관이었을까요? 미국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일본관이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동양에서 가장 선진화된 나라, 그리고 가장 서구 문물을 잘 받아들였고 동양의 신비와 서구의 문물이 잘 조화롭게 여겨진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굉장히 유명세를 탔고요. 그리고 일본도 이런 유명세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기네 나라를 더 알리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본도 당시 일본관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본의 엠블럼이 봉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관 자체를요, 그 엠블럼에 따와서 봉황옥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의 그런 엠블럼을 이름으로까지 내세울 만큼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전시관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카고 엑스포는요, 끝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이 당시에 엄청나게 파업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시위가 조금 과격해져서요, 당시에 방화가 곳곳에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방화 때문에요, 많은 전시관들이 불에 탔는데요. 이 때문에 조선관이라든지 당시 일본관 모두 화재로 소실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당시 시카고 시장이었던 해리슨도요, 암살을 당하면서 시카고 월드 엑스포는 되게 어수선하게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 가장 인기가 많았던 관, 일본관이라고 했었잖아요. 일본도 좀 많이 아쉬웠나 보더라고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힘을 줘서 전시관을 구축을 해놨는데 화재로 소실됐으니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일본이요, 이걸 복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발칙한 경제 구독자 여러분, 발칙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때 시카고에 우리나라가 출품을 많이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출품했던 품목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을까요?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엑스포가 끝난 뒤에 조선은요, 그 전시했던 물품을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증된 물품들은요, 시카고에 있는 여러 박물관에 이렇게 분산돼서 이제 보관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필드 자연사 박물관, 그리고 스미소니언 박물관, 그 다음에 피바디 액세스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시카고에 방문을 하게 되신다면요, 요 박물관들에 한번 가셔서 그때 당시 엑스포에 출품이 됐던 우리나라 품목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